빠방하이. 여행 가면 꼭 맛봐야 하는 길거리 음식 맛도 맛이지만요, 길거리 음식을 보면 그 나라의 문화가 보이거든요. 오늘은 세계의 신기한 길거리 음식들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세계의 신기한 길거리 음식 문화 탑5 시작하겠습니다. 식문화하며 빠지지 않는 여행지 홍콩. 대표적인 음식 문화 중 하나는 홍콩식 포장마차인 다이팔동입니다. 길고 좁다란 골목길, 형형색색 천막과 네온사인, 손때탄 기물들은 마치 영화 세트장인 듯 빈티지한 분위기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힙지로 가맥집 느낌이죠. 현지인들에게 다이팔동은 바쁜 아침을 해결하고 퇴근길 한 잔 걸치고 들어가기 딱 좋은 장소이고요. 여행자들에게는 홍콩 현지 분위기 속에서 맛있는 음식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포장마차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죽, 완탕면, 딤섬 같은 식사 메뉴는 물론 굴튀김, 오징어튀김, 돼지갈비, 굴전 등 특식들 주문을 하면 협소한 공간에서 주방장이 현란하게 요리를 해줍니다. 디저트도 좋은데요, 밀크티에 곁들이는 홍콩식 토스트는 최고. 버터와 연유를 듬뿍 발라 달콤하면서 고소한 맛이죠. 허가증을 받은 노점을 의미하는 다이파이동, 원래는 공무원 가족복지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퇴직 공무원들의 생계를 위해 라이센스를 발급, 노점에서 식당 영업을 허가한 게 그 시작입니다. 나중엔 영업허가증 발급을 삶이 궁핍한 일반인들에게까지 확대했습니다. 특히 식구가 많다면 쉽게 허가해줬다고. 다이파이동은 얼마인가 홍콩 대중음식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70년대 다이파이동 한 끼 식사 가격 죽 한 그릇에 20센트, 딤섬 한 접시에 50센트, 1 홍콩 달러면 한 끼 식사를 해결하고도 남았죠. 현재 홍콩에 있는 다이파동 중 가장 유명한 곳은 싱흥유엔입니다. 점심시간이면 회사원, 관광객, 노동자 할 것 없이 긴 줄을 늘어서는데요. 대표 메뉴는 토마토국수, 라면, 쌀국수, 마카로니면 중에서 선택한 뒤 취향에 따라 베이컨, 소시지, 달걀을 올립니다. 토마토와 국수의 조화가 의외로 잘 어우러져 한번 맛을 보면 단골이 된다고 하죠. 이렇게 환영받던 다이파이동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대중음식점들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경쟁력에 타격을 받은 건데요. 길고 더운 홍콩의 여름, 위생문제를 감수하며 굳이 뜨거운 날씨에 밖에서 식사하려는 사람이 줄어들었고요. 설상가상 홍콩 정부는 더 이상 신규 다이파이동의 영업 허가 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 홍콩 전역에 남아있는 다이파이동은 20여 개뿐. 현지에서도 이런 사실에 아쉬워하는 분위기이죠. 더 늦기 전에 다이파이동에 가보고 싶네요. 베트남에서는 식사부터 간식까지 길거리에서 먹는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에게 길은 단순히 지나다니는 곳이 아니라 머물고 먹고 마시는 곳, 앉은 자리가 바로 식탁이 되죠. 저렴한 가격에 골라먹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쌀국수를 비롯해 반세오, 반미 등 식사 메뉴도 많지만요, 길거리 커피를 빼놓을 수 없죠. 현재 진출한 스타벅스의 시장 점유율이 2%대에 불과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화로 1,000원이면 맛있는 현지 커피를 마실 수 있는데 굳이 5,000원이나 내고 스타벅스를 사 마실 이유가 없는 거죠. 모르는 사람이 많지만요, 사실 베트남은 세계 2위의 커피 생산국입니다. 베트남의 커피가 처음 알려진 건 1857년 프랑스의 식민지던 시대. 커피를 재배하기 딱 좋은 조건을 갖췄던 베트남에 대량 재배 기술이 도입되면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음료가 되었죠. 특히 커피 원두 중 생산성이 높고 가격이 저렴한 반면 쓴맛이 강하고 카페인 함량이 높은 품종인 로부스타 재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워낙 쓰다 보니 그냥 마시기보다는 연유를 넣어 중화해 먹기 시작했죠. 냉장시설도 없던 시절, 덥고 습한 베트남의 기후에서는 우유가 금세 상해버렸습니다. 자연스럽게 장기 보관이 용이한 연유가 발달. 베트남 마트에 가면 연유로만 가득 찬 매대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연유를 듬뿍 넣어 만드는 커피가 길거리 커피의 대명사 카페 쓰어다입니다. 베트남어로 커피, 우유, 얼음이라는 뜻. 차갑게 마시면 카페 쓰어다, 따뜻하게 마시면 카페 쓰어농이 되죠. 강하게 내린 커피와 연유의 단맛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커피인데요, 너무 진해서 한 번에 마시기보단 얼음과 연유를 천천히 녹이면서 마시면 되죠. 여기에 요구르트를 추가하면 요구르트 커피, 달걀 노른자를 추가하면 에그 커피가 된다는. 커피 없이는 못 산다는 베트남 사람들, 주로 길거리에 앉아 커피를 즐깁니다. 오토바이의 경적을 BGM 삼아 따닥따닥 붙어앉아 사람들과 등을 대고 커피를 마시는 게 일상인데요, 눈에 띄는 건 목욕탕 의자. 가볍고 크기가 작아 배열하기 쉽고 착착 포개놓기도 좋아 거리의 노점에서 많이 사용되죠. 단순의 정석 베트남 커피, 목욕탕 의자에 앉아 연유 커피 한잔 하고 싶네요.
요리, 차림법, 식사 예절이 총망라된 프랑스식 식사,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만큼 격식을 차리는 코스 요리를 선호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프랑스의 식문화가 파격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푸드트럭이 유행하는 건데요. 미식의 나라로 곧대 높은 프랑스, 미국식 푸드트럭의 성공은 신선한 충격이었죠. 여기엔 프랑스의 악화된 경제사정이 한몫했습니다. 실업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주머니 사정이 빠듯해진 파리지행들이 분위기보다는 실속을 챙기기 시작한 거죠. 외식 문화를 이끌던 프랑스 최고급 레스토랑들은 손님이 눈에 띄게 줄어든 반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푸드트럭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유행을 받아들인 건 아닌게요. 푸드트럭은 까다로운 입맛의 프랑스인을 상대로 퀄리티를 끌어올리는데 사활을 걸었습니다. 넓은 목장에서 방목해서 키운 소, 신선한 채소와 향이 뛰어난 야생버섯 등 대부분 자국 내에서 생산된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죠. 게다가 오늘의 요리, 스페셜 요리, 채식 메뉴 등 맞춤 메뉴까지 제공. 고급 레스토랑과 비교해도 손색 없을 만큼 진화했습니다. 미식가들도 파리 최고의 푸드트럭이라는 가이드 책자를 낼 정도라고. 이 푸드트럭의 붐을 일으킨 장본인은 크리스틴 프리데릭입니다. 파리의 유명 요리학교 페랑드를 졸업한 뒤 2011년 11월 프랑스 최초의 푸드트럭을 열었는데요. 공장식 햄버거가 아닌 전통 홈메이드 방식의 건강한 수제버거를 선보였습니다. 블루치즈와 노릇노릇하게 익힌 양파, 와인 소스로 맛을 낸 구매버거는 프랑스인들의 깐깐한 입맛을 저격. 트럭에 머무는 곳마다 100명 이상 줄을 설 만큼 대박이 났죠. 프랑스에서는 미슐랭 3스타 요리사가 푸드트럭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프랑스에서도 30곳밖에 없다는 별 3개 식당을 소유한 요리사 알렉상드르 바지아. 인기 메뉴는 캐비어를 올린 훈제 가지와 유기농 우유를 먹여 키운 송아지 고기로 만든 샌드위치입니다. 요리 하나당 10에서 21유로 사이로 가성비까지 챙겼죠. 이렇듯 프랑스에서 푸드트럭은 파리거리의 상징이 됐는데요. 유행이 아닌 프랑스 미식의 한 부분으로 인정받는 분위기이죠. 역시 음식의 진심인 프랑스답네요. 사람들이 맛있을 거라고 환상을 갖는 일본 길거리 음식이 있습니다. 뭘까요? 링과메. 사과 사탕이죠. 사과에 통째로 설탕물을 입혀 코팅한 디저트인데요.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축제 장면이 나올 때 반드시 등장하는 클리셰 중 하나. 유카타 차림으로 링과메를 먹는 등장인물들. 실제로 일본식 축제인 마츠리에는 항상 링과메를 파는 노점들이 즐비한데요. 우리나라 뻔데기 솜사탕처럼 한 손에 링과메를 들고 돌아다니는 아이들을 볼 수 있죠. 링과메. 일본 음식 같지만요. 사실은 미국에서 넘어왔습니다. 여기에서는 캔디 애플이라 부르는데요. 20세기 중반 1948년 뉴욕의 제과점 상인 윌리엄 콜브가 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녹은 캔디 시럽에 사과를 담가 판매한 게 시초인데요. 이 새로운 사탕,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금세 미국 전역으로 퍼져 할로윈데이나 크리스마스 시즌에 흔하게 볼 수 있게 됐죠. 다만 일본의 링고아메와 비교하면 엄청 화려합니다. 초콜릿이나 카라멜을 녹여 코팅한 뒤 겉면에 알록달록 스프링클까지 뿌리 동양에서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그닥 인기가 없는데요. 이거 비주얼이랑은 다르게 엄청 맛없거든요. 일단 사과를 통째로 꽂아놔서 먹기 너무 불편하고요. 무엇보다 딱딱합니다. 단단한 부분을 잘못 깨물면 이가 나가는 수가 있죠. 맛있는 링고함에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할 만큼 맛도 복불복인데요. 잘못 걸리면 퍼석퍼석한 사과에 시럽 코팅이 따로 논다고 하죠. 오래된 사과 재고 처리하는 거다 라는 말까지. 그래도 맛집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축제 노점과 링고함의 전문점은 차원이 다른데요. 먹기 쉽게 한입 크기로 잘라주는 센스는 기본. 한입 베어물면 파사삭 깨지는 코팅과 사과의 사각사각한 식감, 매콤 달콤하죠. 포인트는 시럽을 가능한 얇게 마무리하는 거라고. 맛도 다양합니다. 기본적인 플레인 맛부터 쌉싸름한 말차, 시나몬 슈가, 코코아, 요구르트, 인절미까지. 링과메 탕후루보다 나을지 궁금하네요. CNN이 꼽은 우리나라 대표 길거리 음식 김밥과 떡볶이. 한국인들에게 위안을 주는 음식이라고 소개했는데요. 반대로 괴식 1위도 있습니다. 순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지만요. 생김새나 재료 때문에 진입장벽이 있는데요.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소한 조합의 음식들이 많죠.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스페인. 스페인식 샌드위치는 보카디오입니다. 간단한 한 끼로 좋은데요. 여기 독특한 비주얼에 보카디오가 있습니다. 보카디오 대 깔라마레스. 오징어 튀김 샌드위치. 갓 튀긴 쫄깃쫄깃한 오징어 튀김이 한가득 들어있는데요. 바게트에 별다른 소스 없이 끼워 넣었을 뿐. 그런데 맥주랑 엄청 잘 어울리죠. 튀김은 꽤 짭짤한 편. 바게트 빵과 함께 먹으면 간이 딱 맞는다고. 기호에 따라 마요네즈나 레몬을 뿌려 먹어도 좋은데요. 워낙 대중적인 음식이라 공항,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 안 파는 곳이 없다고 하네요. 다음은 베트남. 보양식으로 우리나라 삼계탕과 비슷한 오골계탕이 있습니다. 다만 조리법이 조금 특이한데요. 다 마신 맥주캔에 오골계를 넣고 쪄먹기. 캔 속에 오골계라니. 이유는 충격.
충격적입니다. 죽은 오골계는 맛과 영양이 떨어진다고 믿어 해난에 가둬 저절로 죽게 만드는 방식. 베트남의 시장 간식 중엔 오리알도 있습니다. 발롯이라고 부르는데요. 부화 직전에 오리알을 삶은 것. 오리알 상자에 쓰여진 숫자의 의미는 알을 낳은 날짜를 의미하죠. 3주 정도 된 알은 까보면 오리의 형태가 고스란히 보인다고. 신기하게도 맛은 삶은 달걀과 비슷하다고 하네요. 미국 길거리 음식 특징, 웬만하면 다 튀깁니다. 오레오 튀김, 초코바 튀김 등 별의별 튀김이 다 있는데요. 그래도 얘네는 진입장벽이 낮은 편입니다. 놀라운 건 버터 튀김. 나무 막대에 끼운 버터에 반죽을 입혀 튀겨내는데요. 한입 베어물면 주르륵 흘러내리는 녹은 버터. 안 그래도 지방 덩어리인 버터를 기름에 튀긴다니 충격이지만요. 은근 인기가 많아서 흔한 놀이공원 간식이라고 하네요. 심지어 콜라 튀김도 있습니다. 콜라 원액 반죽을 튀겨 휘핑크림이나 아이스크림을 얹어 먹기. 한 컵에 무려 830칼로리라는데요. 콜라 양 돈원 맛이라고. 콜라 외에도 체리에이드 튀김, 레모네이드 튀김도 있습니다. 톡 쏘는 게 계속 손이 간다고 하죠. 이외에도 어마어마한 칼로리를 자랑하는 튀김들이 많은데요. 에그앤치즈 튀김, 피자 튀김, 햄버거 튀김, 치즈케이크 튀김, 시리얼 튀김. 와?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비만인 나라가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맛이 상상이 안 되는 신기한 길거리 음식들. 스페인 오징어 튀김 샌드위치는 꼭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마무리. 아직 세계의 특이한 급식 문화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 요크르트.